나 먼저 피곤해서 잘 거야. 응, 나 바짝 할게. 그래. 내일은 나 아버지 보시고 병원 갔다 와야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 열고 해. 나가서. 알았어. 순복 씨는 병원에 다녀온 후 부쩍 더 지친 기색이다. 나도 갔다 올게. 일찍 와. 몰라. 농장으로 향하는 남편을 배웅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복 씨. 한편 일찍 오라는 아내의 말에 모른다는 대답을 남겨놓고 집을 나선 영현 씨. 차로 1분이면 닿는 농장을 지나쳐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도착한 곳은 시내에 위치한 한 빌라. 자연스럽게 배를 누르는 영현 씨를 맞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 오셨어요? 응. 큰아들 재원 씨 내외다. 뭐 했어 우리 아들이? TV 봤어요. 우선 앉으세요. 차 하나 해드릴게요. 좋지? 영현 씨를 맞이하는 아들 내외를 보아하니 갑작스러운 방문은 아닌 듯한데 아내에게도 숨긴 채 어쩐 일일까? 부모님 차 드세요. 고마워. 그래서 바로 봤어? 바라는 봤는데 별내용 없어. 어차피 나오는 게 두 개야. 영광이랑 파주랑. 근데 주변에도 있긴 있을 건데 모르지. 근데 뭐 인터넷에 검색해서 안 나오니까. 일단은 한번 영광을 내일 9시쯤에 가가지고 보고 와서 거기가 아니다 싶으면 파주를 가자. 그래. 그러니까 그런 공부원에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수상한 대화를 주고받는 두 부자. 어디 멀리 다녀올 심사인 듯한데 아내 순복 씨에게 비밀로 한 채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일까? 나 내일 같이 가도 되는 걸까? 아무리 들어도 이거 괜히 잘못 느꼈다. 나도 죽게 생겼는데. 아니 설마 그거 몇 개 사온 거 가지고 신랑을 뭐 패죽이겠어? 패죽인다 그럼 난 일단 도망갈게요. 넌 도망가도록 너는 도망가도 되지만 진짜 아빠는 빼도 박도 못 되고 당해야 되는데 뭐. 심상치 않은 말이 오가는 걸 보니 아무래도 큰일을 벌이려는 듯한데 어쩐지 폭풍전야와 같은 밤이 깊어간다.